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플레이가 2대2 플레이인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투맨 게임을 해도 픽앤롤도 있고 픽앤팝도 있고 다양한 플레이가 사실 있는데 네네. 어떤 플레이를 오늘 가르쳐주실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픽앤롤 이외에 리들슛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크리너 한 명 걸리잖아요. 제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 이렇게 못 빠져 나왔을 때 상황이에요. 이거 스치듯이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뒤로 따라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을 쏴버리는데 네. 쳤을 때 바로 여기서 이때 이미 슛 찬스예요. 근데 여기서 쏴도 되지만 수비는 공격이 움직이기 전에 어디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서 한번 체크해주고 체크해서 여기까지 가요. 그럼 이게 공간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슛을 쏠 수가 있죠.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 한번 아유, 가능하죠. 따라왔어요. 아니, 너무 빨리 갔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여기도 수비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는 없는데, 저희가 원래 센터 수비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로 못 나오고 싶다. 여기서. 제 몸을 컨택 해주고, 치자마자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마시고, 한번 재세요. 가드의 기본, 가드시죠. 가드 1번 보신다고 들었는데, 여유가 너무 없으세요. 너무 여유가. 여유 있게 한번 보시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네. 최소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네. 눈꺼까지 보시고 오케이. 그때 가시는 거죠. 오케이. 눈꺼까지 제가 확인하고. 네네네. 스치듯이. 그리고 아니 컨택. 아, 세수만 확인하느라 컨택을 안 했는데. 한 가지 알려주시면 한 가지 까먹으시면 아, 죄송해요. 네. 오케이. 네. 그거 뭐가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응용 동작이 있는데 네. 패스 들어가는 거? 네. 근데 이거 패스가 되려면 슛이 좋아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저 슛이 좋아요. 슛을 던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저 슛 좋은데? 다시 패스 알려드릴게요. 네. 돌렸어요. 이제 여기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에 수비는 없는 거예요. 제 뒤에 있으니까 제가 슛이 아니면 이 사람과 저의 이제 패스가 되는 이 수비를 저한테 끌어들여야 패스 공간이 벌어지겠죠? 제가 이렇게 확 물러나야 끌어들입니다. 그때 그냥 무심한 척. 너무 이러면 끌어. 그냥 무심한 척. 이렇게 무심한 척을 해야 패스가 들어가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다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무심한 척. 오케이. 한번 무심한 표정과 패스 한번 해보시면 무심한 척. 지금 되게 좋아요. 이 표정. 지금 이거. 그 표정 다시 한번 갑니다. 네.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아, 메이드 안 됐잖아! 그때는 또 까드면 이제 나무라기보다는 아, 괜찮아. 네. 이렇게 안아가주는 게. 괜찮아. 미스할 수도 있어. 네. 다음부터 패스 안 줘. 공격자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주신 다음에 여기서 2대1을 똑같이 친 다음에 여기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디맨이랑 저랑 공간이 되게 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왜냐면 수비가 또 있기 때문에 게더 스텝이 들어간 게 중요해요. 치잖아요 이제. 여기 하나 둘 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비가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컨택 주고 왼발에 공을 잡으세요. 하나 둘. 드리블링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어때 이제 그렇지 드리블 느낌이 있어 그렇지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아 자연스럽게 해야겠어요 왼쪽이 안 되네 예 일단 오늘의 기술 뺏기 투맨 게임 제가 볼 핸들러로서 주는 역할 배워봤습니다 제가 주로 스크린을 걸고 돌아나가는 역할을 많이 하다가 오늘은 직접 주는 역할을 했는데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어떠셨나요? 수강생으로서? 저는 1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이 만점이죠? 1000점 만점에 1000점? 오케이 일단 해보니까 45도에서 했을 때 제가 왼쪽 드리블이 역시 딱 약하니까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긴 했는데 당연히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왼쪽이 가능한 순간 바로 맞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왼쪽을 반드시 연습해서 이 투맨 게임까지 습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드래프트가 사실 당초 10월 예정이었던 게 뭐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운동을 하느라 어려움이 있긴 한데 드래프트 어떻게 준비하고 좀 어떤 선수로서 KBL에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매 순간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고요 절대 잘하는 선수 아니고 전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고 KBL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항상 그런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고 카드 하면은 제가 나오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양주유 선수의 농구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BL 드래프트 화이팅! 화이팅!